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2016년 6월 지방직 한국사 구급 문제 이거 한 해설 강의 한번 하고 또 분석지 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갖죠? 자, 우리 2016년 6월 달에 봤던 이 구급 지방직 한국사 문제는 크게 보면 상중하로 난이도를 구분할 때 이제 비율은 전근대사 같은 경우가 한 15문제 나왔고 근현대사는 5문제 항상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전근대사는 15문제 내지는 조금 적게 나온다면 12문제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최소 5문제에서 이제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직렬마다 약간 다릅니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많이 내는 경우는 근현대사가 12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렬마다 약간 다른데, 통상 5문제에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8문제 사이, 이제 요때, 요만큼 정도가 근현대사의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신 다음에, 제가 문제까지는 다 여러분 다 알려드렸으니까, 또 올렸으니까, 해설지까지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면, 자, 1번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시기 문제죠? 토기가, 다음 밑줄 친 토기가 주로 사용됐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럼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어쩌고저쩌고. 자, 그럼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딱 보면 서울 암사동, 또 황해도 봉산 지탄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신석기 시기의 대표적인 남한의 유적지는 바로 서울 암사동 유적지이기도 하니까. 아, 그렇다면 이게 계란처럼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고 신석기를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죠. 신석기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 토기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그런 다음에 이제 더띠 새기무늬 토기. 이게 모두 이제 신석기 시기. 토기가 왜 제작된다고 그랬어요? 생산 경제 생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장용 도구로 필요했고 또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정착 생활했다. 이제 이런 차원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오케이, 1번이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아, 이건 당연히 1번으로 이렇게 상정하시면 되겠고, 2번에 고인돌 나오고 돌련무덤 나왔습니다.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련무덤은 다 청동기식에 해당되는 무덤 양식이죠. 그다음에 3번도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청동기식입니다. 생산경제 생활이 더 발전해가지고 잉여생산물이 발생 축적이 되고 벼농사도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사적 소유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도 분화된다. 계급의 발생과 분화, 요거는 다 청동기죠. 그래서 정복 전쟁도 청동기 시기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4번도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 군장이 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라고만 한다 그러면 요건 신석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당인 제사장이 그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군장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군장은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고조선 설명할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아, 하기 때문에 이건 지배자의 칭호니까 그래서 청동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청동기 내지는 고조선과도 관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는 논과 밭으로 천주의답, 내실령답, 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민정문서구나라는 걸알수 있겠네. 그죠? 2번에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아, 일단 신라 중대 및 하대, 통일신라로 본다. 그죠? 통일신라. 이렇게로 본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9세기 것이다, 8세기 것이다, 또 빠른 경우는 7세기 것이다. 이제 이런 그거는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통일신라로는 보고 있다. 빨라도 7세기 정도로 잡더라도 690년대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8세기, 뭐 9세기 뭐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민정문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중대 및 하대니까 이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 지급했다. 맞죠? 관료전 지급한 게 누구니까? 아, 신문왕이다. 7세기. 그 다음에 정전 지급한 건 누구다? 요거는 성덕대왕. 그러니까 통일신라죠. 이번에 인구는 남녀 모두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이것도 맞죠? 성별 연령별 6등급으로 파악하고 호는 9등급으로 파악한다. 그지? 호, 구. 단, 호를 9등급으로 파악하는 기준은
예전에는 인정에 다과했다, 아니면 토지에 많고 적음이었다 이랬지만은 요즘은 새로운 학설이 나와서 총체적으로 자산으로 본다, 혹은 재산으로. 거기에는 인정의 수라든가 토지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우마라든가 이걸 다 고려한 생산량을 다 고려한 이런 자산으로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은 확정해서 내기 어려워서 호는 그냥 9등급으로만 편제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구는 노비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노비를 제외하지 않고. 또 노비는 전체 촌락당 5.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생산의 주 담당자는 양인 농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3번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그 아래 주군현을 두어서 지방권을 파견하였다. 오케이, 이것도 맞죠. 통신라는 구주 오소경 체제가 완비되는 게 신문왕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군이나 현을 두었다 해서 지방관을 파견했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조선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공부 안 한 사람들이고, 주군현, 그래서 군에는 태수, 현에는 현령, 내지는 소수가 파견됐기 때문에 이건 타당한 말입니다. 단 드문드문 있었다는 얘기고, 점점 확대되긴 했지만 고려시기는 여전히 주군 주현보다는 속군 속현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이었다. 조선은 모든 군현 단위에 대한 지방관을 다 파견했다. 이런 이제 중앙집권이 강화되는 차원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4번은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주어 나누어주는 전식과, 이게 틀렸죠. 그래서 전식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참고로 4번의 전식과라는 것은 전지하고 시지를 주었다는, 이건 고려시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답이겠죠. 아주 편하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니까 또 뭐가 나왔습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기억의 주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어요.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에 여기 주민은 금, 은, 구리, 쇠 등 광산물을 채취하거나 도자기, 종이, 차 등 특정한 물품을 생산해서 국가의 국물로 바쳤다. 이거는 소민이 되네, 그지? 소민에 해당되네, 그지? 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는 고려시대만 존속한 그런 특수행정구역인데, 수공업에 종사하는 신량 역천 지역이죠. 신분적으로 양인인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천대받는 역을 담당한다. 신량 역천층 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향부곡도 포함되긴 하지만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일반 군현민과 1번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겠네, 그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럼 2번을 볼까? 죄를 지으면 형벌로 귀향을 시키는 처벌을 받았다. 이 귀향이라든가 또는 구리를 내가지고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는 속동제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에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귀족 속동제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보석, 석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어요. 물론 귀향은 조선도 있었지만 이거는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3번에 지방호족 출신으로, 벌써 안 되지. 지방호족은 이건 라말 여처의 사회세력이니까. 그러면서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그 호족 출신으로서 후대에 이렇게 된 사람들은 향리층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에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다. 이건 노비지. 그러니까 1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또 뭐가 나왔습니까? 4번은 예컨대 다음 대화에 나타난 수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곡물이라는 포인트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딱 두 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고려 시기에 광종 때 주현 공부법, 여기 하나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조선 시대에 공납제의 폐단 때문에 대동법을 실시한다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게 키워드가 여기 있죠. 수치제도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부과해서 특산물을 걷는 것을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곡물 혹은 곡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사람에다가도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걸 신역 혹은 부역 이렇게 불렀는데, 혹은 역역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거는 군역과 요역이 있단 말이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곡물이라고 하니까 곡납제도구나. 그러면 호에 부과하던 곡물을 토지에 부과하게 되면서 땅이 많은 대가와 그 지주죠, 거족, 세력이 큰 애들은 불만을 가져서 원망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다 그랬던.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해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수학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냈는데 그걸 왜 못 내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아 요거는 뭐다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대동법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광해군 때부터 시작해서 그지 광해군 1608년부터 시작해서 숙종 때까지 가는데 누가 이렇게 반대했어요? 대동법은 공납제도지 기본적으로. 근데 현물 대신에 이제는 쌀, 뭐 배, 동전 이런 걸로 대신 낼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기준 자체가 이제 뭐냐면은 토지 결수란 말이죠. 그래서 가호에서 집집마다 냈던 것이었는데 토지 결수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상공만 해당된, 그지? 상공만 개혁된 것이지 별공, 그 수시로 내는 것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결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아, 전호 농민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 전호 농민. 토지가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호 농민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불리한 건 누구다? 불리한 거는 양반 대지주다. 양반 대지주. 얘네들 불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반대하기 때문에 사족의 기반이 강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약한 곳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약한 곳부터 먼저 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지. 그러니까 몇 년 걸려요? 1708년까지 황해도까지 실시하는데 무려 100년이나 걸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럼 경기도부터 시작 해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광해군 때는 물론 이때는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16말을 냈어요. 상반기 8말, 하반기 8말. 그래서 16말을 냈었는데 숙종 때는 최종적으로 경기 강원 사족이 약한 곳인지 강원도죠. 선생님, 경기도는 왜 먼저 했습니까? 경기도는 한양의 어떤 직할지, 왕도의 직할지이기 때문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족의 기반이 약한 곳은 강원도거든.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황해도는 이제 토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농사가 좀 늦게 되는 곳이니까 황해도까지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익류지역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걷지는 않습니다. 단 백성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중앙으로 나르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럼 여기 이제 황해도까지 확대되는 게 숙종 때니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대동법은 조선 최고의 개혁입니다. 조선 600년간 중에 최고의 개혁이 대동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중요해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너무 중요해서 대동법을 틀리는 사람들은 수험생도 아니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대동법 같은 경우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오케이. 여기 1번이겠죠. 그죠? 4번은 그러므로 1번. 이거 맞는 거네요. 자, 2번 볼까요? 농민의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주었다. 이것은 군포니까 일단 안 됩니다. 공납제도가 아니죠. 군역제도잖아요. 아닐 뿐더러 어느 왕땐지 물어보는 경우를 딱 찾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균역법이니까 영조되고 또 내용도 봐요. 공납제도가 아니라 군역제도의 개혁이기 때문에 안 맞죠? 3번에 지주에게 토지 1결당 2말씩 결작미를 징수했다. 이것도 균역법 실시하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작 2말 이것도 균역법이에요. 또 농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말로 고정시켰다. 이거는 전세죠. 포인트가 지금 전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영정법이죠. 또 내용도 맞지 않고 영정법이기 때문에 인조니까 시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광해군 때 공납제도 대동법 1번 단 관련해가지고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아주 중요한 관청 명칭으로 백성에게 베풀선 혜택을 베푸는 관청이다. 이게 바로 이제 대동법 실시하면서 나타난 명칭이니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또 5번은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해서 농지를 매수한다. 다음에 농지는 정부에 귀속시키는데 어쩌고저쩌고 12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지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거 다 배우는 거죠? 이거는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인 거죠. 농지개혁. 이거는 대한민국 신정부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신정부 수립 이승만 정권인데 그러면 이게 언제냐? 1949년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수정을 거치죠. 왜냐하면 지주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지주가
반대하고 로비해 가지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57년에 종료하는데 그러면 이 농지개혁을 실시했던 것은 무슨 국회냐? 제헌국회. 그럼 제헌국회에서 했던 일은 딱 두 가지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첫째, 농지개혁하고 그 전에 있었던 거 48년 9월 달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제헌국회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럼 남한의 농지개혁은 요거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가 원칙인 거죠.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한다. 1정보는 3000평 1헥타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3000평이니까 무조건 일률적으로 3000평씩 다 주는 게 아니고 3정보 9000평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노동력이라든가 또는 인구라든가 또 연령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이 3정보인 건데 그럼 1번에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아, 뭐 이래가지고 협동조합, 뭐 협동 이런 예는 지금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없습니다. 북한도 없어요. 북한도 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협동농장이라는 개념은 북한에 있지만 이런 예는 없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이건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 사업한 결과의 얘기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소작지가 크게 줄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이건 맞아요. 왜냐하면 농지개혁은 철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봉건적인 지주전환제는 해체가 돼가지고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약 1000평 정도 평균 1000평 정도는 분배가 된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농민 중에서 70%대 정도는 70% 정도 요 정도는 작은 규모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하는 규모가 된다. 그전하고 완전 다르게 그래서 요거는 자작지가 늘어난 건 맞다. 그러나 자작지의 그 규모가 좀 문제가 되겠죠. 1년 동안 충분히 농사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 가지고 먹고 살고 자식 교육시키고 또는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평균 1000평 정도면 이건 밭댁이 조금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죠. 그래놓고 여기서 한계는 또 뭐야. 아, 남한의 농지개혁은 불철저했기 때문에 이 지주가 로비해 가지고 산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간척지 이건 다 빼고 순수 농지에 대해서만 했어요. 그래서 3정보를 초과하는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인 경우에 지주에 그래서 3정보는 제외시키되 나머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 유상으로 돈 주고 국가가 사는 거죠. 단 시세의 150% 가격으로 인정해서 사되 국가도 돈이 없는데 해방된 뒤에 그지? 그래서 정보 수립해도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지가 증권을 줬죠. 지가 증권. 내가 당신 땅 샀소라고 문서를 주면 그럼 토지 없는 농민에게 3정보를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분배하되 토지가 받고 싶어도 농민들은 돈이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유상 분배니까 해서 미리 주되 단 매년 생산물의 30%씩 5년 동안 걷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걷어들이는 이런 방식이 그래서 지주에게 그걸 현금으로 주든가 또는 현물로 주든가 하는 방식이 이게 그래서 점진적인 이 균등을 기하는 거 이게서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 그래 경작하는 자에게 농지를 갖게 한다는 거 지금도 그런 원칙은 지켜지고 있죠 원칙으로는 그런데 잘 안 이제 실제에 있어서는 명의를 뭐 도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게 좀 많지만 그래서 아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지만을 순수 대상으로 했다. 북한은 대신에 뭐라 그래요? 토지개혁이라고 그러죠. 오정보를 상한선으로 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입니다. 이것도 북한은 언제였습니까? 북한은 46년 3월부터 있으니까 북한의 토지개혁했던 주체는 어디냐 기구가 북한의 사실상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림시 린민위원회 여기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방 공간 속에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신정부 출범하기 전에 이미 북한은 46년 3월부터 민주개혁이라는 걸 내걸고 토지개혁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의 지주계급이라든가 친일파들 그런 애들은 대부분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인구도 남한이 드글드글했다고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2:1의 비율처럼 지금도 남한은 5천만이 좀 넘고 북한은 뭐 저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한 2,700만 정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한 2:1의 비율이거든. 그러니까 47년도 11월 달에 유엔총회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아
정부를 수립해주자. 총선거 거치면. 그럼 인구 비례이기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2대1의 비율이니까 국회의원 수가 남한의 두 배가 더 많죠. 그럼 북한이가 받아먹겠습니까? 그런 결정을 안 받아먹겠지. 그러니까 유엔에서 파견하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한단 말이죠. 못 갑니다. 서울까지는 들어오는데, 남한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결렬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어디다 상정해? 48년 2월 달에, 곧 2월 26일 날 유엔 소총회에다가 다시 또 상정해서, 그러면 남한만 단독 총선을 거쳐서 정부를 수립해주자. 이게 결정되는 게, 아, 최종적으로 48년 5월 10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는 거죠. 근데 선거일이 5월 10일이니까. 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남한의 농지개혁, 요건. 자, 그러면 3번은 맞고요. 4번에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했다. 아, 틀렸네. 그치?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했다. 이런 것은 북한에서 있었던 것이고, 해서 오정보 상한산이고요. 여기는 3번이 되겠죠. 5번은 3번. 자, 그럼 제가 안 나온 것 중에 아주 어렵게 내면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근현대 시간에 의미 있는 게 뭐냐. 지금 현대만 볼까요? 현대 보면 해방 이후에 토지 분배를 주장했던 것이, 일단 농민들은 계속 주장했는데, 그러면 적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제시기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농지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동산 부동산 같은 게 다 있는데, 그러면 농지만 순수하게 봅시다. 그러면 귀속 농지 그 적산을 위 군정이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군정 통치했으니까 그걸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적산 농지를 미 군정이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거대 지주가 된 겁니다. 그 토지를 관리하던 회사 명칭이 45년 말에 신조선회사가 설립돼, 명칭이. 그래놓고 46년도에 이게 신한공사가 됩니다. 미 군정의 거대 지주죠. 그래서 이제 신한공사에서 거대 지주로서, 기존에 신한공사가 가지기 전에 일본 놈들이 지주였을 때 거기서 소작하고 있었던 우리 농민들은 소장료가 겁나게 높았죠. 그래서 이제 미 군정 체제에서는 소장료에 관한 결정에 관한 건을 공포해가지고 소장료를 3분의 1로 정하는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이었는데, 그러다가 거대 지주였다가 나중에 48년도 3월 22일 날 미 군정 산하의 중앙 토지 행정처라는 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적산 분배가 들어가요. 그럼 적산 분배는 어떤 방식이냐? 유상 매입 이런 말은 안 쓰죠. 왜냐하면 걔네가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유상으로 분배합니다. 토지 없는 농민에게. 근데 어떤 농민이냐면 기존에 그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소작농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 정보 상한선이에요. 그때는 미군정 체제에서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하되, 그러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관리하고 있던 그 적산 농지를 시세의 300%로 잡아요. 가격을 300%로 잡아서 토지 없는 소장농에게 분배해. 이 정보를 상한선으로 분배해 주되 유상으로 분배하는데, 그럼 토지가 없는 농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느냐? 매년 수확물의 20%씩 15년을 내게 합니다. 15년. 그럼 이제 300%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영했던 것이 미군정체제에서 48년 3월 바로 중앙토지행정처라는 곳에서 그걸 했는데, 약 80%대 정도는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그럼 나머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 바로 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에다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넘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승만 정권도 농지개혁한다고 그랬죠. 그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원칙에 따라서 실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자, 요런 게 이제 내용이고. 그럼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바로 북한의 토지 개혁이 먼저였고, 미 군정 체제에서의 적산 농지 분배,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의 농지 개혁. 요건데, 단 미 군정 체제에서 좌우 합작 기원에서 7원칙 중에 토지 분배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 7원칙의 원칙은 뭡니까? 아,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좌우합작위원회 조직해가지고 46년부터 47년까지 여기서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을 하되 무상으로 분배하자, 이 원칙이었어. 좌우합작위원회는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군정체제에서 토지 분배, 그 농지 분배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한계가 뭐냐. 과수원 산림 간척지는 제외시켰습니다. 순수 농지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두시되. 그래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근데 원칙은 좀 다릅니다. 네? 내용은 미군정체제의 적산농지 분배와 이승만 정권 때 규모가 달라요. 2정보 상한선, 3정보 상한선. 그러면 왜 하필이면 3월달에 가서나 그게 실시가 됐느냐. 48년 3월달에 미군정체제에서. 좀 있으면 8월달이면 정부 수립이고. 그런데 여기 2월달에 어떤 게 있었어요. 유엔 소총회 결정이 50남한 단독 총선거가 결정됐죠. 하기 때문에 2월달이기 때 2월 26일이니까 그럼 남한 민중들의 이제 거센 반발이 있게 되니까 단독정부 수립 반대하고 또 4월달에 사사망쟁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그래서 그걸 무마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2월달에 유엔 소총에 대한 반작용 이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3월달에 들어가서 바로 적산농지 불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단 귀속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적산기업체는 일제시기 일본놈들이 가지고 있던 그게 적산 자체가 남한 전체 경제력의 85%를 차지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지. 근데 그거를 미 군정에서 다 친일파 군정 관리인 그 적산 기업에 몸담고 있었던 애들 기존에 일제 시기에 아부 떨어가지고 일본놈 밑에서 걔네들한테 우선 분배해 줍니다. 근데 거의 헐값이에요. 거의 특혜 분배야. 그래서 반값도 안 되게 헐값으로 분배해 주는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야. 물가가 굉장히 높죠. 화폐가치보다는. 그래서 물가가 겁나게 높은 가운데 헐값으로 주다 보니까 이건 거의 마이너스로 분배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그 한 번 받으면 뭐 기존 엄청나게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한 나라가 어디냐. 성장한 기업이 바로 SK, 두산, 그 다음에 이병철의 삼성.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컸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 잡놈들이 그렇게 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갑시다. 6번은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고구려 사수에서 수 양제 대군을 뭐 군대를 격파했다. 그러면 수 문제 수 양제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수나라고 이제 네 번의 전쟁이 있는데 598년부터 해가지고 1차 침입이 있고 요 2차 침입이죠. 612년에 수 양제. 요 이제 영양왕 때죠. 그럼 기억은 영양왕 때니까 7세기 612년이고 사수주에서 을지문덕이 개박살냈다. 그럼 니은은 백제.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해라고 칭했다. 성왕이죠. 자 한번 볼까요. 6번에 기억은 요거는 영양왕 고구려 영양왕 때 영양왕 때인데 612년에 살수대첩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개박살낸다 뭐 이런 것이고 니은은 백제 성왕입니다. 성왕 사비천도잖아. 그럼 요게 538년이거든. 538년에 사비천도 천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디귿은 뭐가 나왔나요? 디귿은 보니까 신라 윤령을 반파하고 백관 공복을 제정했다. 신라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이 되거든. 근데 이게 똑같이 6세기죠. 성왕도 6세기고 법흥왕도 6세기인데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나머지는 하나는 7세기 넉넉하게 좀 7세기 걸 내주고 가까운 시기에 있는 6세기 걸 3개 배치한다든가 이름은 좀 어려워요. 저 같으면 아예 더 어렵게 6세기에 있는 것만 4개를 내겠습니다. 혹은 5개 이렇게 순서대로 죽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냐 520년의 일이에요. 율령반포 불교수용 같이 율령반포하고 공복제정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28년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여긴 조금 더 늦는데 법흥왕 때리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 뭐가 나왔나요? 리을은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 이건 진흥왕 때죠. 진흥왕 이렇게 되니까 이거 봐 지금 6세기가 지금 3개야. 진흥왕 때는 법흥왕 때는 금관가야를 정복했고 진흥왕 때는 대가야 정복했는데 이게 562년의 일이거든요. 전 수업시간에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흥왕 때는 참고로 금관가야 금관가야를 정복합니다. 제가 어렵게 내볼까요? 요거는 532년으로서 3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진흥왕 때는 대가야 정복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요 법흥왕 때 일 중에 금관가야를 정복했다는 사실을 여기 디귿에다가 넣으면 순서가 바뀌게 돼요. 왜? 538년보다 더 먼저거든. 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정밀하게 봐줘야 돼요. 이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건
자, 그래서 6번은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는 제일 먼저가 되는 게 이게 디귿이 이제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게 3번. 그 다음에 이게 4번. 이런 순서가 되니까 순서는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이렇게 돼서. 번호는 요건 3번이 되겠죠. 디귿, 니은, 리을, 기역. 3번. 요게 답이 돼야 되겠죠. 3.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는 3번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 모두 6색이지만, 6색이라 하더라도 순서 싸움. 특히 이런 걸 끼워넣을 수 있겠다. 아, 이런 거. 그러면 순서가 바뀌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걸 정밀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3번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난이도가 한 상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밑줄 친 7번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포인트는 키워드가 뭐냐면 활구라고 하는 게 키워드입니다. 은병. 은으로 된 병인데 명칭을 활구라고 불렀다. 요거는 숙종때죠. 고려는 성종때 건원중보, 그 다음에 숙종때 아유 해동통보, 동국통보, 삼한통보, 활구, 숙종때입니다.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완전 초반까지인데, 그럼 숙종때는 포인트가 되는 게 또 윤관은 바로 별무반을 조직하는 게 1104년 숙종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진정벌, 뭐 예종때입니다. 바로 1107년, 3년 뒤인데, 어쨌건 그렇다면 1번은 누구예요? 주요 지역에다가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이건 성종이죠. 최승로가 건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2번 여진정벌 위해서 윤관이 건의한 별무반을 설치했다. 오케이. 요거는 1104년 숙종 때. 요게 답이겠네. 자, 3번은 뭐예요? 지방 혼족을 견제하고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훈여십조, 정계, 계, 백묘서. 이건 다, 아, 사심관제도 이런 건 모두 태조 때지 않습니까? 14세기. 그 다음에 4번 과거제도, 독자적인 연호,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거는 광종, 10세기 광종. 그러므로 7번은 2번이 쉽게 답으로 골라져야 되죠. 7번은 2번. 어? 이렇게 봐야지. 숙종 때니까. 또 숙종은 더 추가한다면 남경, 아, 개창도감도 설치했더라. 그지? 남경. 남경 설치는 문종 때지만 숙종 때는 남경에 궁궐 공사하기 위한 관청, 남경 개창도감 이것도 설치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8번 가면은 이게 누구냐, 참 많이 나옵니다. 불교사에서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한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부처는 이 한마음을 깨달았다. 깨닫고 못 깨닫는 것은 오직 한마음에 달려있으니 이 마음을 떠나서는 따로 부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니라. 아유, 한마음은 원효 이후로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효뿐만 아니라 의상도, 진울도, 그 다음에 의천도, 오늘날 그 스님들도 모두 한 마음은 다 중요해. 또 나도 한 마음은 다 중요해. 포인트가 되는 거는 그래서 원효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왜? 원효의 일심사상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세요. 뭐가 있어요?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는 뜻. 이게 뭐야? 도노 점수지. 그러니까 아, 진울이구나. 이렇게 상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1번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이거는 의천이죠. 그 다음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선양하였다. 오, 이건 통일신라기의 의상.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다. 오케이, 이게 진율이다. 조계종 무신집권기. 4번의 신문화정론, 이거는 원효가 되니까 3번이 되죠. 그죠? 8번 이거는 3번. 그지? 8번 3번이 됩니다. 진율 조계종 떠올려야지, 그지? 제자 해심, 유교와 불교도 하나다라고 주장한 사람. 그거는 조계종, 선종인 거죠. 선종 종파로서의 명칭이지, 조계종.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정책을 시행한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이거 봐요. 어느 왕 때? 자,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9번 9번에 보니까 속대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이거 어느 왕 때예요? 아, 조선 후기 영조 때다 이렇게 보셔야지, 그지? 영조. 그럼 18세기 영조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한번 1번 볼까요? 뭐가 나왔나? 아, 1번은 신해통공을 단행해서 상업 자유화를 꽤 확대했다. 이건 정조죠. 1791년 신해통공이에요. 그렇지? 단 유구이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 상인의 금 난전권을 철폐한 조치. 이게 신해통공이니까.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농민의 불만을 해결하려 했다. 삼정 이정청, 요거는 1862년에 경상 우병사 백락신의 아주 개세의 가렴주구 때문에 진주지방의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이 들고 일으킨 것을 필두로
전국 7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죽창 들고 낯들고 개겼어. 이게 바로 임실농민봉기다. 언제? 1862년이라. 그래서 정부는 쫄아가지고 아 삼정의 문란의 원인이 있겠다 싶어서 안핵사라고 해서 또 파견하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정확하게 그 해입니다. 1862년이거든. 철종 때죠. 그 다음에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 서원 정리라고 할 때는 요거 어쨌든 뭐 3번이겠네. 그치? 예. 서원 정리는 두 명이 있다고 보면 돼요. 서원 정리 기본적으로 영조도 있고요. 영조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도 있겠지. 그치? 흥선대원군 대원. 규모는 흥선대원군이 더 크지. 600여 개의 서원을 없앴으니까 47개만 남겨놓고 영조는 1741년도 이게 신유 대운의 조치 요거 이후에 170여 개 서원을 없앱니다. 요 해에 흥선대원군은 600여 개 서원을 없애고 그래서 영조하고 흥선대원군을 함께 떠올리시되 여기서는 영조도 가능한 말이죠.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170여 개 서원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에이 이건 흥선대원군인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국제를 4번에 보니까 면민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는 사창제로 전환했다. 이게 흥선대원군이에요. 사창제 19세기. 그러므로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다음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10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제1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할 자는 어쩌고저쩌고 태형이라는. 자, 조선 태형령입니다. 조선 태형령은요. 이 조선 태형령의 시기 가지고 요거는 1910년대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10년대라고만 하면 좀 틀릴 가능성이 있다. 1912년. 그럼 똑같이 12년이라고 할 때는 같은 해 뭐냐? 토지조사령도 이때입니다. 토지조사령 같은 해인데 물론 토지조사 사업의 시작은 1910년부터입니다. 토지조사국이 만들어지는데 토지조사령이 발표되는 시기는 12년. 그래서 이건 요거는 1920년까지고요. 토지조사령은 1918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선태형령 봉건적인 악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이 쪽발이가 한 일인데 그렇다면 1번에 보니까 다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상인 그랬습니다. 1번에. 그럼 1번에 회사령 자체는 회사령은 이거는 1910년이에요. 그러면 19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12년에 발표되는 조선태형령의 공포를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조선태형령을 공포한 시기가 12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거에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는 이를 말하면 적절하잖아. 회사령이 적용되는 시기 그러면 맞을 수 있는데 이걸 회사령이라는 법령을 공포하는 걸 듣고 있을 수는 없죠. 이미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답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습니다.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 경의선은 서울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져갔다가 쪽발이가 다 부설하는데 1905년부터 6년에 개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경의선이라고 할 때는 개통 자체는 부설권은 당연히 그 전이지만 개통은 럴전쟁을 위해서 1905년에서 6년 럴전쟁 중에 부분 개통이 되고 완전 개통은 1906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3번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에 참가하는 기자. 동척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은 언제냐면 1908년이에요 한 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요 시기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대한광복 군정부 군사훈련에 참여한 청년. 대한광복 군정부는 대한광복 군정부 연해주에서 이동규 이상설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1914년에 만들어진 단체죠. 물론 그 해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이게 이제 해체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답이겠죠. 그죠? 1914년은 요 안에 들어가니까 해서 답은 4번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의외로 수험생들이 대한광복군정부는 저건 국내도 아니고 연해주 국외였고 또는 회사령도 10년대니까 그러니까 10년대라는 덩어리로 10년 단위로만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틀렸을 가능성도 있겠다. 의외로 그래서
여기서는 4번입니다. 자, 11번은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자, 11번 보니까 원종 에노가 포인트입니다. 키워드. 그럼 원종 에노, 적고적, 황고적 이런 애들은 신라 하대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개긴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요쪽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11번은 좀 지우고. 자, 11번. 요거는 9세기 말. 신라 하대 라말. 특히 진성여왕 때. 진성여왕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시기 문제니까. 그렇다면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 이게 답이겠다.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겠네. 지방 호족이 성장하지. 왜? 신라 하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네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지방 호족. 그 다음에 육두품이 개김성이 풍부해진다. 불교 선종, 풍수지리설. 요 네 가지를 꼭 세팅하라고 했는데 요 바로 그대로 나왔죠? 1번이 답이겠다. 2번,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비판했다. 이건 고려 말이 되겠죠. 3번, 농민들은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거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 그 다음에 4번의 진대법은 고구려 2세기 고국 천황 때 실시한 거니까 아예 안 되는 거고 1번 이렇게 보셔야 돼. 그 다음에 12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임오년에 서울의 영군들이 큰 소란을 입혔다. 갑술년 이후 대내의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조와 선해청의 창고도 고갈되어 서울의 관리들은 봉급을 못 받았으며 오영의 병사들도 가끔 결식을 해서 급기야 오영을 이영으로 줄이고 노병과 약졸들을 쫓아냈는데 내쫓긴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들은 난을 일으키려 했다. 바로 이게 임오년이니까 임오군봉이죠. 임오년에 군인들이 봉기했던 사건,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임오군란 언제입니까? 1882년 음력 6월 5일부터 전개된 게 임오군란인데, 그럼 요 임오군란에 대해서는 군대 해산에 반발한, 뭔 소리야? 군대 해산은 1907년인데 그치? 정확하게 1907년 7월 31일입니다. 한 말 안 되는 거죠? 2번, 보국안민 제폭규민의 대의를 위해 봉기할 것을 호소했다. 농민전쟁입니다. 1894년이죠. 안 되는 거지. 3번에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서울의 하층민도 참여했다. 그렇죠. 임오군봉은 90군인들이 들고 일으킨 거니까 13개월이나 월급을 안 주고 그래서 들고 일으킨 거니까 개화시책에 대한 반감이 컸던 그런 세력들이 들고 일으키는 것이고, 4번에 충성과 의의를 위해서 역적을 토벌한다는 명분을 내고 유생들이 주동하였다. 이거는 위정척사 운동 이런 개념이 또 의병 운동 쪽이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이것도 평범한 문제였어요. 13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공사 노비제도 혁파 이런 말 나오면 과보 1차 개혁되죠. 연좌제 폐지, 또 과보의 제한 제가 허용이라든가. 자, 그래서 법제상, 역사상 법제상 신분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은 공식적으로 법제상으로는 1894년 과보 1차 개혁. 예? 그러면 그때 기구가 군국기무처라는 것도 일단 알긴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 과보 1차 개혁되니 그지? 예, 13번은 과보 1차 개혁입니다. 1차 개혁 1894년 6월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음력으로. 이 주체는 군국기무처. 이때 이제 군국기무처가 만들어지니까, 물론 탈적이죠. 일본이 강요해서 설치해서 교정청을 개무시하고 군국기무처가 설치된 거니까 요 기간 시기에는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기구가 1차 개혁. 그러면 2차 개혁 때는 폐지됩니다. 하기 때문에 1번, 중국의 연호 사용을 폐지했다. 그렇죠. 개국 기원을 썼으니까. 개국 기원이 뭐냐면 조선 건국이 1392년인데 그때를 이제는 기점으로, 연도 표기에 기점으로 잡는다. 개국을 기원으로 잡는다. 그래서 연호의 원년으로 잡아서 1894년이면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개국 503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국 503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개국 기원이에요. 맞아.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 역사는 다른 학문하고 다르게 시간을 빼면은 반토막을 모르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고 그 안에 인간의 활동의 내용이 정리되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시기를 파악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기 가지고도 맞출 수 있어야 돼. 바로 순서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근현대사는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8년인데 어떻게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894년인데.
그래서 이건 2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답이 돼야지. 참고로 독립협회는, 그래서 이건 1896년부터 98년까지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군국기무처 주도하에 주도, 그 오케이.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지? 이런 평등사회로 나가는 신분제 폐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거기 있었으니까. 단 토지제도 개혁은 빼고, 또 척외 폐정개혁안에서 토지는 평균 분작하라, 또 외화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 내용은 반영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아예 일본에 종속당했으니까 농민들 토벌하기로 하고, 심지어는 10월 9일날 94년 농민전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10월 9일날은 제4기죠 2차 전쟁 때 오히려 군사작전지휘권을 쪽발이한테 다 넘깁니다. 누가? 고종이. 미친놈들이지. 우리 백성들 죽이라고 군사지휘권을 아예 일본군한테 다 넘겨버려요. 그게 공교롭게도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는 논산집결하는 10월 9일날이야. 근데 정부는 뒤통수에서 그 짓거리 했던 거야. 일본한테 군사작전지휘권을 다 넘기고.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셔야죠. 그 다음에 14번 밑줄 친 무덤의 주인이 왕위에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거는 공주 송산리고분의 배수로 공사 중에 70년대에 출토된, 발굴되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발굴한 건데,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 14번이죠? 14번은, 아, 무령왕릉이다. 이 공주 송산리고분은 7호분입니다. 이거는 벽돌 무덤인데, 7호분. 공주 송산리고분은 이제 1호분에서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랬고요. 6호분하고 7호분이 벽돌 무덤인데, 그 6호분은 일제 시기 일본 놈들이 발굴한 것이고, 그런 다음에 7호분은 우리가 70년대에 발굴한 건데, 그 요게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 되는 거예요. 7호분이. 근데 6호분에는 벽화가 있어요. 벽돌 무덤인데. 사신사 그림이 있는데 벽화가, 여기는 벽화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벽화가 없다. 한 3천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는데 벽화는 여긴 없고 6호분은 벽화가 있다는 거,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 여기는 지석이 발견됐고, 이걸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발견된 왕릉 중에서 피장자, 묻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유일하게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삼국 모두 통틀어서 나머지는 다 추정일 뿐인데, 자, 여기 지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석을 통해서 무령왕릉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아, 여기에 매직권도 있더라. 물론 지석에 다 매직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매직권도 있어서, 아, 도교 관련 요소이기도 하고, 3년상을 치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부부 합장묘입니다. 부부 합장묘. 그 다음에 무령왕릉의 그 관은 일본산 소나무를 썼다고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일본산 소나무이기 때문에 벽돌 무덤인 거는 중국의 영향, 관은 일본에서 가져온 거, 또 무령왕릉 자체도 어렸을 때는 일본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일 문화교류의 양상을 볼 수 있어서, 아, 이거는 세계 유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러면 1번 누군가요? 중앙에는 22개의 관청을 두고 지방에는 5방을 설치했다. 5부 5방, 또 내관 12부, 외관 10부. 다 배웠죠? 백제 성왕입니다. 성왕. 2번 고구려 남진 정책에 맞서서 나제 동맹을 처음이 포인트다. 433년에 제라 동맹, 곧 나제 동맹 1차입니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요게 언제예요? 바로 어느 왕 때냐면 백제 비유왕하고 신라는, 아, 늘지 마립간. 2차 동맹은 성왕 때죠. 성왕 때가 동성왕 때죠. 5세기 말 493년 동성왕하고 신라 소지 마립간. 요렇게 이제 되는 거지만 이건 처음이니까 433년에 일이죠. 그래놓고 어느 왕? 비유왕. 3번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신라진흥왕이죠. 562년에 이거 안 났고, 지방에 22개 담론로를 두고, 담로 담당해, 자, 담당한다는 건데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특별행정구역인데, 잘 보세요. 원래 담로는 한성식이 있었습니다. 근초구왕 때는 마한을 완전히 병합했기 때문에 마한의 54개국으로 되어 있었던 연맹체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정복하고 50여 개의 담로를 둔 것은 근초구왕 때입니다. 한성식이. 근데 지금 밀렸잖아. 웅진으로 축소 이제 뺏겨가지고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22개의 담로 제도로 정비한 것이 무령왕이고,
그 위에 일본에 있는 22부는 전혀 다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관청 숫자가 22개라는 거지, 중앙에. 22다문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서 22다문로 제도는 백제 성황 때 사비천도한 뒤에 5부 5방체제, 곧 5방체제가 되면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 자, 해서 요게 무령왕 때죠. 4번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 그치? 아, 통으로 4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일의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오, 신치호 선생인데, 근데 여기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그럼 그는 진압군 총사령관 파견된 사람이 김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김부식을 얘기하는 거네. 그죠?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김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부식. 1135년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10년 뒤에 김부식이 편찬한 책이 삼국사기니까, 아, 김부식이 나중에 삼국사기를 쓰더라. 편찬 대표죠. 삼국사기. 언제? 1145년 고려 인종 때 현존 최고 오래된, 아, 뭐 관찬사서로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현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렇다면 1번 성략적 유교사관에 입각한 사략을 저술했다. 사략은 고려 말 이재현이죠. 이재현 사략. 지금 사천만 좀 남아있고 사론만 남아있다는 얘기야. 14세기 이재현입니다. 현존 우리나라의 최고 가장 오래된 역사서를 편찬했다. 그죠? 이게 삼국사기니까. 그 다음에 3번 단군에서 서술한 역사서를 저술했다. 이거면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게 일단 고조선 때, 고조선과 관련해서는, 아, 고려식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렇게 들어요. 일연이라든가 이승유. 4번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1193년 무신집권기 중에서 이규보 12세기 말이죠.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치? 예, 아, 5번과 15번과 관련해서는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네. 자, 16번 가해설 라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무신정변 발생이 1170년이죠 그 다음에 왕정복구, 뭐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다, 뭐 1270년, 그러니까 무신정권 자체가 딱 100년인데 가나다라, 최충원집권, 최후집권, 김준집권. 그러면 무신정변 발생부터 최충원 집권까지는 무신정권 성립기입니다. 이때는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권력을 잡았다가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하고 정중부가 이고를 이의방을 제거하고 정중부를 제거하는 게 경대승이고, 경대승은 도방을 처음 설치했고, 경대승도 스스로 죽자 병으로 뒤지자 이의민이 집권하고, 또 이의민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최충원이니까, 그러니까 초반기에 무신정권 성립기고,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4대에 걸쳐서 62년간을 확립기, 최씨 무단독재기. 그 다음에 나중에 김준, 유경, 임년, 임유무 붕괴기입니다. 붕괴기. 자, 그럼 김준 이후부터 왕정복구까지는 붕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번을 보니까 국정을 총괄하는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됐다. 이건 최충원이 만든 권력기구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로 바꿔야 되겠죠. 2번에 망이 망소이 등이 명학소민 이제 봉기했다. 망망이가, 여기서 명학소는 공주 명학소인데 오늘날 대전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명학소민들이 계긴 것은, 아, 요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무신집권기에 가장 처음 대표적인 밀란으로 시작할 때는 망전, 김만, 진밀, 최이 이렇게 좀 때려서 망망이 이걸 먼저라. 그럼 언제냐 이게?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을 때입니다. 1176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70년에 무신정권인데 정변 터졌는데 1170년 정중부가 권력을 잡고 중방 중심으로 정치를 장악했을 때, 권력 장악했을 때 이때 개긴 것이 바로 망망이가 개겨요. 1176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다. 아하. 자, 그래서 이거는 가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금속활자로 상종 고급 예물을 인쇄했다. 최후 단계에서 인쇄한 거예요. 최후가 강화도 천도 시기에 1234년 아름다운 연도죠. 1234년 아, 상종 고급 예물. 단 현존하진 않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기록으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최후 집권 시기에 있었으니까 다시게 들어가서 맞죠. 4번에 고려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여 완성하였다. 팔만 대장경인데 요 강화도 시기에 이제 무신정권기에 1236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판 자체는 최후 때고요. 그 다음에 완성하였다. 1251년에 완성이 되는데 최항 때 완성이 됩니다. 어쨌건 요거는 최씨 무신 집권기니까 다시기로 넣어야 되는 거죠.
라식이에서 다식이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해서 3번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16번은 아 그러므로 3번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요거 16번도 정밀하게 좀 보시라 그랬고 17번 다음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오, 여기서 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나라 선명력, 원나라 수시력, 명나라 대통령, 아라비아 회회력 뭐 이걸 참조를 해가지고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을 만들었다. 시간 측정하고 세종 있지. 킹 세종. 자, 그러면 15세기 세종 1번 천체 관측기구인 혼의, 간의 등을 제작하였다. 어, 세종 때. 단 인지의 규형은 그거는 세조 때입니다. 토지측량기구. 그러니까 이게 15세기를 묻는 단순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왕의 재위 기간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묻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 그래서 1번은 15세기면서 세종 때 맞고요. 2번이 금양잠록을, 요거는 금양잠록은 시흥지방의 옛 지명인데 이거는 아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성종 때죠. 어, 농서로서. 그래서 2번은 성종 때입니다. 어, 17번 2번 요거는 금양잠록. 이거는 15세기 성종 때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 강희안의 동생이에요. 어? 고사관수도를 그린 강희안의 동생인데 강희맹.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겠네. 그럼 이제 15세기에 참고로 농서로서 중요한 건 15세기에 어떤 게 있느냐. 순서대로 하면 맨 처음에가 현존 가장 오래된 독자적 농서 그럴 땐 농사직설이지. 그치? 예, 세종 때 농사직설. 단, 독자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현존, 이거보다 더 오래된 책도 있죠. 고려시대. 고려시대. 향약, 뭐? 향약이래. 어? 농상지묘라고 하는 책.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건 세종 때. 근데 그건 원나라 농법이죠. 어, 농상지묘는. 고려 이제 이함이 수용해온 거. 원나라 농서. 근데 독자적인 것 중에서는, 아, 독자적인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가장 오래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조 때의 사시찬요초라는 게 있습니다. 아, 사시찬요. 찬요초. 또는 양화소록. 뭐 이건 사실 이건 농사라기보다는 원예 재배하는 화초 재배하는 방법을 수록해 놓은 건데 그것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양화소록이다. 이건 이제 세조 때. 세 번째가 성종 때 있었던 것이 바로 금양잠록이에요. 어, 금양잠록. 시흥지방의 농부들의 농사 경험을 다 또 정리하고 80여 종의 곡식재배법, 씨앗 이런 것까지도 다 소개하고 있는 게 금양잠록이거든. 아, 성종 때. 아, 이거는 강희맹이라고 하는 사람. 강희맹 저자는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죠? 어, 반드시 어느 왕든지를 매치시켜야 되고 반면에 16세기는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 구황촨료라고 하는 게 명종 때 만들어져요. 자, 이거는 나무껍질 벗겨서 먹을 수 있느니라 뭐 이런 거지. 그치? 구황촨료. 구황촨료. 뭐 명종 때래. 알았지? 명종. 해서 아 17번은 2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3번에 경자자, 갑인자 등 금속활자를 주조했다. 오케이. 개미자 태종 때, 경자자 세종, 갑인자 더 뛰어난 가장 뛰어난 글자 활자, 갑인년에 주조한 활자라는 뜻이죠. 어, 갑인자. 어, 이거는 세종 때 경자자라는 글자를 먼저 만들었는데 너무나 글자와 글자 자체 간격이 좁고 막 그래서 좀 더 벌리고 좀 더 간격을 띄어서 가장 또 그 전보다도 아름답게 만든 가장 뛰어난 글자를 갑인자라고. 어우, 세종은 갑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세종. 어? 세종 때문에. 다음 조심할 거. 주자소를 설치한 건 태종 때인데 조지서를 설치했다 그런 말 나오면 또 세종입니다. 알았죠? 종이 만드는 관청. 아, 조지서 세종. 주자소 글자 만드는 관청. 그거는 태종. 그럼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해 가지고 인쇄 능률을 겁나게 빨리 확대시켰다. 이거는 세종이죠. 그 전에 밀랍을 이용했는데 식자판을 만들었다. 그거는 세종. 또 4번에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법을 정리한 향약 집성방. 오, 뭐랑 추가해가지고 의방류취. 이것도 세종 때입니다. 단 향약 구급방 하면은 현존 가장 오래된
의서지만 고려식입니다. 1236년 향약구우방.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과 다른 우리 고유의 독자적 이런 의미의 접두사로 보시면 돼. 향약, 향악 뭐 이런 말 나오면. 어쨌든 향약 집성방과 의방 류취 다 세종 때 때리십시오. 어? 가능된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18번. 다음 자료로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금 박스가 지금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가지고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와 같이 한다. 뭐 이러면 신분제 해체죠. 그러면 18번은 조선 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지? 조선 후기 사회변동에 대한 거지. 사회변동 신분제 해체 문제를 든 건데, 그러면 자, 이 시기니까 시기 문제 1번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가 널리 확산되었다. 아유,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의 향도는 고려시기잖아요. 틀렸고, 서울의 청요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어느 왕 때부터 가능합니까? 아, 요거는 영조, 정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지? 이번에 서얼들을 좀 중요한 것은 영조 자체도 사실은 뭐 서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좀 알아서 영정조 때. 예. 그래서 영조 때 18세기부터 좀, 물론 17세기부터 이제 통청 운동은 있지만 등용된 것은 영조 때 좀 관대했고, 정조 때도 귀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사검서관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 이덕무, 유득공, 또 박제가, 서희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서류 허통 절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얼들을 또 청여직에 등용한 적도 좀 있게끔 만드는 제도를 한 것이 바로 정조 때입니다. 서류 허통 절목 그리고 정조 이렇게 때리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3번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민을 백정이라고 했다. 이건 고려시대죠. 농민이 백정인 시기는 백정을 농민이라고 하는 시기는 고려시대다. 조선은 도사롭자라고 하는 거고, 4번에 선현 봉사와 교육을 위한 서원이 남설됐다고, 함부로 많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 조선 후기인데,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시작이 포인트. 그럼 16세기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이게 시발점이니까. 서원의 시발점. 오케이? 이게 명종 때 후임 풍기군수였던 안향이, 어떻게 했어요? 안향이 소수서원이라고 이렇게 안양이란다. 풍기군수 이황이 이 명종한테 건의해서 전하 이거 좋은 풍습이 있는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리하라 해가지고 액자를 써줬는데 명칭을 소수서원이다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사액서원의 효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4번은 16세기고요. 19번은 다음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 19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있어? 19번은 시기 문제지 않습니까? 근현대사에. 그러면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기억은 언제냐? 신민부 조직. 참정 신민부 중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죠? 23, 24, 25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 그러니까 25년에 해당돼. 기억? 그럼 니은은 언제냐? 니은은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서 정우회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단체지 않습니까? 아, 26년이에요. 또 조선민흥회도 26년입니다. 조선민흥회 민족주의 비타협민족주의 세력의 단체 조선민흥회도 26년입니다. 26년 이건 지금 정우회인 것이지만 이건 사회주의 사상단체 둘이 통합된 게 뭐예요? 신간회입니다. 27년이죠. 신간회. 자, 그래서 둘이 통합이 된 것이 바로 신간회가 된다. 신간회 27년부터 31년에 해체되는 자매단체는 이제 근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디귿은 원산 총파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29년에 일이네. 리얼, 리얼은 언제야? 조선 형평사. 그럼 23년에 일이지, 그지? 23년. 진주지방에서 이학찬이 주도했던 백정들의 평등권 추구 운동. 여기 이제 형평운동인데, 그걸 위한 조선 형평사가 창설된 것이 23년이니까. 그럼 순서 잡죠? 뭐가 가장 먼저 가야 되겠어? 리얼, 기억, 니은, 니은 이렇게 리얼 기억, 니은. 물론 29년도는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봐주셔야 돼. 그래서 리얼 기억, 니은, 니은 맞죠? 리얼 기억, 니은, 니은.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번호는 그렇지, 3번.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한번. 20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만극합니다. 기해년 동그라미.
그때 저들이 효종대왕을 서자처럼 여겨서 대왕 대비의 상복기간을 1년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고자 청했으니 그럼 뭐야? 여기서 저들은 바로 서희를 얘기하네. 기예예종과 갑인예종, 예숙문쟁, 현종 때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희를 깐 사람들은 남인이 되는 거죠. 자, 볼까? 여기 예숙문쟁입니다. 20번 예송론쟁. 예송론쟁은 현종 때 있었던 거죠. 현종 때. 현종. 그럼 현종 때는 재위 기간이 1659년부터 해가지고 1674년까지 15년 재위한 사람이 현종인데, 1659년도에 누가 죽었냐면 현종 아빠 효종이 죽었네. 예, 파더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때 기해년에 어떤 복제를 입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조의 계비가 자의 대비가 있는데 자의 대비가 아직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계비는 항상 또 어린애들 얻기 때문에 왕은 죽어도 자기 그 친엄만 아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해 예송이 터지게 된다 말이죠. 기해 예송 1659년에 이때 서희는 송시열이 대표적이었는데, 송시열이 대표, 아주 송시열 씨를 하는데, 송시열을 뭐라고 하느냐, 차남으로서 왕이 됐기 때문에 1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설을 주장했어요. 반면에 남인은 무슨 소리요? 윤휴. 차남이었을지라도 소연세자 장남이 죽었으니까, 죽은 뒤에 왕이 됐으니 장남으로 쳐야 한다. 그러므로 3년설이다. 3년설. 요거는 차자설입니다. 차자설. 요거는 장자설. 장자설. 근데 채택은 누가 됐어요? 이때 채택은 서인이 됐거든. 서인설, 1년설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1674년도에 갑인년에 현종 마더가 돌아가셔. 효종비. 현종 친엄마가 죽습니다. 자, 요때 터진 일이 갑인예송이에요. 갑인예송. 요것도 조심해. 갑이 먼저인 것 같지? 안 그래. 기예예송이 먼저입니다. 갑인예송이 뒤에, 15년 뒤에. 요때는 서희는 똑같이 주장합니다. 더 낮게 책정해야 한다. 그래서 요건 차자부설을 주장을 해. 그래서 차자부설, 둘째 며느리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죽었을 때 장자부,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1년 입는 거지만 둘째 며느리가 입으면 9개월을 입는 것입니다. 9개월설, 대공설이라고 해. 반면에 남인은 뭐라고 했냐, 탁치시오 장자부설. 장자부설. 이게 기년설입니다. 1년설이에요. 1년설. 1년, 요건 대공설이라고 그래. 대공설. 상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채, 재채, 또는 뭐 기년설, 또 대공설, 9개월이 대공설이고, 또 5개월설도 있습니다. 뭐 심하설,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자, 어쨌건 그건 몰라도 되고, 요거 이제 기년설이라고 그래. 기년설. 자, 근데 이거 봐요. 원래 송시열은 차자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1년 입어야 됩니다 하고 주장했다가, 윤유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살짝 바꿔요. 이거 맞죠. 이러면 나중에 나 작살날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장남도 1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 가례에 따르면 둘 다 맞습니다. 차남은 1년 입니다. 근데 왕이 죽은데 장남이 죽은 뒤에 동생이 왕이 되면 장남으로 친다. 이게 다 똑같이 있어. 송시열의 주장도 주자 가례에 있고 윤유도 주자 가례에 따른 건데, 문제는 송시열이 먼저 이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반론이 제기되니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경국대전에 조선 초기에 유교적인 예속이 막 퍼지기 전에 그 예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왕자들이 죽으면 장남이든 차남이든 부모들이 1년 입었다는 예가 있어요. 장남도 1년, 차남도 1년. 그래서 여기서는 1년설을 채택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이 장남도 1년 입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종은 직위년이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상복 문제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인이 주장했으니 그냥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따라줬어. 서운하긴 하지만
근데 효종비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1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단 말이죠. 이제 말과 나라. 그런데 이때는 송시열은 자기 집에 있었고 충청도에 회덕에. 근데 서인, 예조판서 이런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하, 효종비께서는 차잡으로 되셨기 때문에 대공 곧 9개월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남인은 뭐라고 하냐. 아닙니다 전하, 장자부처럼 대우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현종은 이때 이제 와 머리가 깬 거야. 뭐라고? 야야야야 잠깐만. 야, 15년 전에 송시열은 우리 아버지가 장남도 1년 입었다고 하면서 관철시키더니 넌 지금 뭐라고 했니? 우리 엄마 차남과 결혼했다고 해서 뭐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15년 전에는 장남이었고 또 우리 지금은 차잡으로 우리 어머니를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장남과 결혼한 것이냐 차남과 결혼한 것이냐 이렇게 까요. 아, 그 논리적으로 삐짓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여기 예조판서가 아이씨 내가 한 얘기가 아닌데 15년 전에 이제 그 뜨끔한 거지. 그래서 그러면 송시열하고 다시 상의해서 예론에 대가니까 다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탁 쳐라. 왕실을 가지고 능멸함이 이와 같다 해가지고 남인설이 채택이 되는 거야. 남인설. 잘 봐요. 사람들은 송시열이 차자설 이걸 관철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자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남설을 끄집어 드렸어. 그러면 여기서 차남이었습니다라고 끝까지 주장했으면 여기서 차자부라고 주장한 것이 무슨 처벌받을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바꿨단 말이야. 아, 장남도 1년 입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봐도 1년입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바꿨기 때문에 현종 빡돈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남인으로 딱 바꿔줬는데 그 해에 엄마 상복 치르고 자기도 죽어요. 그 해. 야, 그러니까 현종 죽음에는 뭔가 좀, 뭔가 있어 보이네? 이런 생각을 가진 법도 하죠. 그죠? 그래서 독살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남인. 아, 그래서, 야, 서인 다 일방 타진하자. 이게 강경남인을 우리가 청남이라 그래. 청남. 허목입니다. 허목. 그 다음에, 그냥 이빨만 빼자. 다리 걷지만 못하게 하자.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이게 탁남이라 그래. 탁한 남인. 섞어 쓰자. 온건파. 허적이야. 이 허적이 영의정이 돼. 응? 그래서 현종 죽고 현종의 아들 누가 돼? 숙종. 숙종 초 6년간은 남인 치세입니다. 바로 경신환국 1680년에 작살 전국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숙종 때는 뭐예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병신처분 정유덕 때. 이게 다 숙종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자, 그럼 여기서 남인을 얘기하는 거죠. 남인. 그러면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그럼 누굽니까? 북인이죠. 광해군 때 일시 권력을 잡았던 북인이지만 1623년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번 기사환국으로 다시 집권하였다. 바로 숙종 때. 숙종 때 기사환국. 1689년도에 기사환국으로 마지막으로 권력 잡은 애들이 이제 자, 숙종 때 볼까요? 잠깐. 숙종은 1674년부터 해가지고 현종 죽었으니까 1720년까지가 숙종 제위, 46년간 제위하는데 처음에는 남인이 집권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서인이 집권하고 그런 다음에 남인이 다시 재집권했다가 다시 서인이 집권합니다. 그럼 요 중간에 있었던 일이 환국, 국면이 바뀐 게 바로 경신환국이라 그래. 경신환국이다. 언제? 1680년. 서인이 집권하고 그런 다음에 경신환국 직후에 서인에서 권력 잡은 다음에 남인을 또 일망타진하자. 노론, 송시열, 소론, 윤증, 노론, 소론으로 나뉘는 거고. 그리고 남인이 기사회생한 것이 바로 이제 기사 뭐 그지? 환국이라 이렇게 봐야지. 1689년.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인이 또 집권한 것이 갑술환국입니다. 갑술환국. 1694년 꼴랑 5년 만에 작살난 거야. 그래놓고 남인은 완전히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그래놓고 서인하고 꽁짝 맞은 게 이제 뭐냐. 서인하고 꽁짝 맞은 게 플러스 숙종 둘이 꽁짝 맞아가지고 했던 조치가 둘이 병신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병신년에 처분. 1716년에 예.
병신처분에서는 요 노론하고 소론 어차피 서인 정판인데 노론 우위에 인정해 주는 걸 병신년에 내려진 처분이고, 그런 다음에 노론을 우대해 줬기 때문에 노론하고 숙정하고 또 짠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정유독대예요. 정유독대. 1년 뒤에. 원래 독대는 관례가 아닌데 1717년에 그래서 장희빌의 소생 경종이 되는 사람을 세자 대리청정을 허용하게 하고, 그런데 1717년에 단 그러면 세자는 바로 남인계열이기 때문에 노론에서 겁나게 반대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반대하지 않고 아 그렇게 찬성을 해. 그건 뭐냐, 이미 짰다는 얘기야.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켜놓고 왕이 그렇게 하면 찬성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아 자기네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노론 애들이 겁나게 공격해가지고 전국을 문란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세자가 무능하니까 연인군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려고 했던 조치인데 1720년 3년 뒤에 숙종 죽습니다. 의외로 세자가 또 대리청정하는 시기에 큰 탈 없어요. 해가지고 바로 경종이 왕이 되지만 4년 만에 바로 이제 노론의 공격으로 뭐 죽는다 이렇게 보셔야죠. 뭐 아픔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1689년도 기사완국 남인이 집권했다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3번 경신왕국을 통해 전국을 주도했다. 그럼 뭐야? 서인이죠. 경신왕국 직후에 서인이 집권했으니까 서인 이렇게 해야 되고, 정제도 등이 양명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했다. 양명학파거든요. 18세기에 소론이에요. 부르완 왕실의 종친이나 소론 요 세력이 양명학에 손을 댑니다. 왜? 주류는 주자 성리학인데 아웃사이더들은 다 주자 성리학을 깐 사람들을 찾겠지.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명나라 때 양명학을 창 이제 집대성했던 이타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래서 왕수인이 원래는 양명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지만 양명 좌파도 이제 명대 이타고라고 아 이 사람은 진시황이 제일 잘한 것은 분서갱유였다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 상대주의처럼 그러니까 유교 성리학의 폐단을 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인데 뭐 사람을 살상하는 걸 뭐 좋게 본 건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인데 그래서 아 소론입니다. 소론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에 권력은 권력 권력 어떤 집권 세력은 노론이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야. 근데 노론하고 갈라진 것이 뭐냐면 서인 내부에서 그지 권력이 서인 내부에서 노론 소론으로 나뉘면 노론이 주도했잖아요. 그럼 소론하고 대립했을 때 그럼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란 말이죠. 송시열. 송시열이 절대화하는 사람이 딱 두 명입니다. 하나는 누구냐? 중국의 주자야. 또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으로서 누구를 또 끌어들이느냐? 이입니다. 이. 이걸 절대화해. 예, 절대화해. 그러니까 소론은 이런 송시열이 싫어서 송시열이 절대화하는 사람을 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면 소론의 이제 윤증 같은 경우는 윤증. 윤유관입니다. 윤유는 남인이고요. 주자를 깐 사람을 찾는 거지. 그치? 주자를 깐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주자는 성리학을 아주 절대화했으니까 체계화하고 바로 왕수인이란 말이죠. 왕수인. 왕수인이 체계화한 것이 바로 양명학이라. 양명학. 이거 손댄다. 이의 같은 서인이면서도 이의를 깐 사람을 찾아. 그게 바로 이의를 까고 논쟁했던 사람. 같은 시기의 라이벌. 그게 성혼이라. 성혼. 오케이? 근데 성혼은 이인은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이통기국론 성혼은 이기 이원론으로 바꿔요. 이처럼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이었다가 이기 이원론으로 바꾸는데 이기 이원론은 이황도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거야. 소론은. 그러니까 뭐야? 성리학 일변도에 성리학 조선 후기에 성리학 일변도를도 비판하면서 양명학에도 손대고 성혼을 추종하면서 자기의 뿌리인 이의도 비판하고 아 이황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고 영남학파인데 여기 기호학파잖아요. 그렇다면 아 사상을 상대주의적으로 인식했구나 했기 때문에 탈성리학적인 입장 포스트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리학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주의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소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외워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지. 그지? 그냥 암기하는 기계일 뿐이지. 그래봤자
인생 허비하는 것 뿐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여러분들, 재미있게. 자, 이래서 20번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요 자료를 다 올렸거든요. 이 출제 구분해 보니까 난이도는 저는 다 쉽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를 봤을 때 전근대사에 해당되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 한 세네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10번 19번 정도는 좀 한 상에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근데 난이도가 상이 이렇게 한 6문제 5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합격선에서는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적어도 90점 정도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직렬 중에서 80점대 가지고 합격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라 하더라도 한 88, 89 또는 평균 점수 자체가 89, 90점 정도는 나와줘야 커트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직이나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되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만점 목표로 하시되 잘못해서 하나 나갈지라도 이렇게 해서 보셔야 돼요. 난이도가 있어도, 난이도가 있다 하더라도 변별력이 문제거든요. 변별력. 변별력이 없으면 어려운 문제를 끼워 넣어도 사실 큰 의미 없습니다. 골라내는 게 쉬우니까. 답은 쉽게 만들고 1, 2, 3, 4번 중에 답은 아주 쉬운 걸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고, 뭐 1, 2번을 굉장히 어려운 걸 배치했다. 그래도 그건 변별력이 없는 거죠. 난이도는 있다 하더라도. 해서 변별력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해서 지역적인 문제를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골라내기 좀 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일단 개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기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시기 파악하면서 내용도 파악해가라는 얘기지, 내가 시기 파악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연도 외우고 그러지 말고요. 그 의미는 뭐냐, 시기 안에서 일단 시기, 어느 왕 때 몇 세기, 또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순서, 이걸 잡는 가운데 이 사건이 왜 이 시기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걸 구조적으로 파악하면서 설명해 들어가라는 얘기지, 연도 연표 가지고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완비가 아니고 또 외우는 것도 필요도 없으니까 나중에 자주 보면서 그것이 이제 와닿게끔 순서를 잡아야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그동안 시험 보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합격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또 안 되신 분들은 내가 왜 안 됐는가를 철저하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해서 내가 왜 틀리는 부분이 왜 틀렸을까를 확인해야지. 틀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기 파악이 안 됐거나,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 안 됐거나,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때려 죽여도 역사와 관련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시기는 파악 안 해도 되죠. 다른 과목은 예컨대 내용만 보면 돼요. 근데 역사는 내용과 시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교양으로 한국사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격한 뒤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기하고 내용 이게 본질이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역사 공부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는 건 항상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꿈을 향해서 가는, 정진해가는 그 길에 제가 행복한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